포르투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포르투입니다. 포르투갈에서 갈만 빼면 포르투네요. 포르투의 의미는 항구라는 뜻이랍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르투에 지금 포르투 도착하고 난 다음에 두세 시간 동안 지금 주차할 곳을 못 찾아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고 힘드네 힘들어. 아유. 와 포르투 와가지고 지금 두세 시간 동안 주차장 찾느라고 막 돌아다니느라고 피곤해 죽겠어요. 아 그래서 못 찾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 그 에어비앤비 그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포르투에 좀 싼 주차장이 없는지 알아본 결과 이쪽 강변에 있는 주차장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쪽에 지금 차를 주차해 놓고 짐을 가지고 우리 숙소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우리 숙소는 그런데 여기 시내 한가운데 잡아놔가지고 위치는 좋은데 여기서 조금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가 최고 싸고 그리고 또 안전하다 그러니까 여기 주차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주소는 제가 설명란에 그렇게 남겨 놓을게요. 제가 물어봤거든. 여기가 저기 이제 알판데가 뭐 제가 주소는 찍어 드릴 건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한 시간에 120야. 120. 24시간 하면 28유로예요. 28유로. 하루에 28유로. 오케이. 그래서 이쪽에 내면 될 것 같아요. 주소를 적어 놓겠습니다. 아이고 피곤해. 자, 드디어 이제 저희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4층이라네. 아유. 그래도 뭐 예쁘게 해놨네. 아이고 힘들어. 여기도 내부 장식을 다 아슬러지게 해놨네. 근데 지금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온다. 일단 짐 풀고 뭐를 하자.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나는 대도시를 싫어해. 여기가 우리가 예약한 방이 최고 꼭대기야. 최고 꼭대기. 펜트하우스. 다락방 아니면 펜트하우스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들어와 봤거든. 근데 좋아. 그래가지고 그 영상으로 한번 남겨봅니다. 여기 우리 방으로 오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우리가 엘리베이터인 줄도 모르고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어. 너무 힘드니까 목이 막히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식탁 같은 거 있고 이 딸기는 아까 우리 커피 어디냐? 아마란땡 거기서 이제 그 모니카한테 산 거고 딸기. 그다음 이제 여기 원룸 스튜디오 형식으로 소파 있고 스마트 TV 있고 침대 이제 퀸 사이즈 같아. 침대 있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거든. 레노베이션이 다 되어 있는가 봐. 다 했는가 봐.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사선이야, 사선. 이거 하는데 신경 많이 썼겠어. 그 다음에, 야! 이게 뭐야?
밖을 보면 루이스 다리가 다리가 보여. 성당도 저기 보이고 다리도 저기 보여. 우와 대박 대박입니다. 불드롬 예쁘겠다. 불드롬이 예쁘겠다 진짜. 와 저거가 성당이지요. 그런 것 같은데. 야, 잘 잡았습니다. 이까지 오는 길이 되게 힘들었거든 진짜. 근데 와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보상을 받네. 보상을 받아. 아, 지금은 오늘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슨 액티비티를 못할 것 같고 좀 쉽시다. 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짐을 다 풀고 야경 구경하러 나왔어요. 히베이라 광장에 한번 가보려고 지금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얻어놓은 곳이 딱 한 중앙이야, 중앙. 그래서 나와가지고 조금만 걸어가면 히베이라 광장이 나오고, 뭐, 아무튼, 요충지야, 요충지. 요충지? 히베이라 광장은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면 돼. 여기는 카페구나. 야, 여기 사람들 무지 많아, 무지 많아. 포르토 그러더니, 그러니까. 히베이라 광장에 내려가면, 여기 이제 상점들이, 오! 저기야, 저기가 히베이라 광장이야. 진짜 우리, 얻어놓은 집이 딱 중앙이지? 나오자마자 곧바로 여기야. 저기가 이제 히베이라 광장이거든. 저기 가면 다리도 잘 보이고 상점들도 많고 레스토랑도 많고 막 그러대. 저기 가가지고 이제 뭐 음식 한 가지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여기는 아줄레주 예약하면 기념품이 많은 것 같아요. 오, 예쁘다. 아줄레주. 여기에 또 포르토에 세계에서 최고 아름답다고 하는 카페도 있어. 그 뭐 마저스틱이라는 데가? 그 카페가 있는데 뭐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시간이 되면. 야, 분위기 좋다. 어? 분위기 좋아. 버스킹을 많이 한대. 야, 이 매일 저기 막 시골 마을만 다니다가 이런 곳을 오니까 또 촌놈들이 상경했네. 분위기 죽인다. 예쁩니다. 아, 저기 루이스 다리가 저기 보이네. 야, 위에 트램이 지나간다. 여기가 어디? 히베이라 광장입니다. 좋습니다. 아, 여기 또 버스킹이네. 아, 좋습니다. 이 건물들도 예쁘고. 이리로 한번 가볼까?
한 번 더 루이 스타일을 안 보고. 이 포르토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인이랑 이런 과자나 이런 걸 사와가지고 여기 걸터 앉아가지고 먹는 게 감성이지, 감성. 포르토 감성이래. 그래서 우리도 저거 한번 해봐야 돼. 아이고, 페리가 또 다니네, 저렇게. 응? 페리가 저렇게 다녀. 예쁘네. 우와, 얘가 그냥 공격해. 쟤지 봐, 기다리고 있어. 와우, 이게 되게 심각한데? 되게 입술 바꿨어. 입술? 어. 오, 빨갛구나. 그래서 와우. 어떻게 입술 다쳤어? 피가 많이 나는데? 제가 빨간 입술을 다쳤어. 와우, 여기 갈매기가 살이 빠졌어. 얘가 뭘 먹고 있는데 여자가 갈매기가 갑자기 날아와가지고 여기 낚아채려고 그러다가 입술이 피나. 오, 여기서 먹을 때 조심해야 되겠다. 어? 안 먹어야 돼. 그 갬성이 아니라 여기서 먹을 때 조심해야 돼. 많이 어, 많이 나. 야, 갬성이다, 갬성. 진짜 포르토 갬성. 네? 아주 멋있습니다. 에? 저기 루이스타일을 먹으면서 또 여기 하나 먹으러 가야지. 에? 사실은 여행은 먹는 거야.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은, 에? 먹는 게 최고지? 먹는 게 남는 거지? 사람들 진짜 많다. 이야, 진짜 많아. 야, 루이스 다리를 보다가 지금 밑을 봤거든. 이봐. 지금 이게 다 고기야, 고기. 이게 다 고기야. 오 마이 갓. 고기란 거 몰라. 이게 다 고기야. 우와, 네. 미쳤구만. 아, 이제 노을 지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장난이 아닙니다. 어? 멋져요. 디베이라 광장. 그 사람들이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노을 영상도 찍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 전망대에 가서. 아이고, 좋습니다. 응. 포르토 감성, 포르토 감성 죽입니다. 아이고, 신났습니다. 우리 정여사. 어? 신났어. 어? 야, 여기 포르투 야경 죽입니다. 어? 아, 저기 위에는 또 갈매기들이 왜 저기 다 있는지 몰라. 줘봐. 와, 여기 죽입니다. 아우, 멋지네. 이제 히베이라 광장을 뒤로 하고 조그마한 골목길이 있어. 이 골목길로 지금 이제 한번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보러 오네.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감성 쩝니다, 쩔어.
오 마이 갓. 와우. 이때까지 날씨가 우리 많이 도와줬는데 오늘은 와 오늘 안 되겠는데? 우리가 가고 싶었던 곳이 많았었는데 일요일은 다 닫았더라고. 그래서 일요일은 뭐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없어. 시장도 다 문을 닫고 식당도 문을 닫은 데가 많고 카페도 문을 닫은 데가 많고. 그래서 이 근처에 좀 소문난 식당, 연식당 가가지고 식사 좀 하고 그 다음 슈퍼마켓 가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거 좀 사야 되겠어요. 이게 역사가 오래되고 방문객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세세하게 잘 해놨네요. 예쁘게 예쁘게. 근데 여기 인구 밀집도가 너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비싸. 다 비싸. 에? 호스텔도 한 사람당 6만원씩 하고 막 그러더라고. 에? 근데 참 예쁘게 되어 있네. 예쁘게 되어 있어. 이런 벽들도 다 이렇게 될 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다 이렇게 해놨어. 여기는 그 쌍벤투역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유명한 게 이 예술 작품 때문에, 타일 때문에 유명한데, 이 타일 내용은 뭐 전투씬, 주기씬, 그 다음에 농촌 일상생활씬, 여러 가지 씬들이 있는데, 이게 원래 여기 베네딕트 도원? 여기가 베네딕트 도원 자리였대. 근데 그 위에 이제 저 역이 만들어진 거야. 근데 완공되는 데까지 16년이 걸렸는데, 그 타일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하는 예술 그 작업하는 데에는 12년? 12년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타일이 지금 네모난 정사각형 모양으로 다 붙여놨잖아. 이어서 퍼즐처럼. 이게 한 2만 개 정도가 쓰였다 하더라고요. 총 타일 개수가 2만 개 정도 쓰였대요. 야, 2만 개 그 순서 다 외우고 막 그러려고 하면 힘들었겠다. 근데 여기는 진짜 관광객들이 무지 많아. 이 앞에도 지금 가이드가 설명하고 있는 거고, 저기도 가이드가 설명, 여기도 가이드가 설명, 여기도 가이드가 설명. 난리 났어. 이 아줄레즈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아. 그래. 그림이 상황 그래. 설명. 근데 아이고 대단하네. 오늘 비가 와서 더 많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아 여기 또 이제 우리 유튜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 채널명을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여기 이제 대학교 졸업했대요. 졸업하는 그걸 이제 나타낸 거야. 졸업해가지고 졸업 축하하느라고 여기 막 사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진 같이 찍었어. Gentlemen here. We graduate together. Oh. Congratulations. Thank you. Okay, good, good.